One more wine, one more whiskey. And we just kept the car in park and dim the headlights so we see the stars. Let them tell us where we should start. And I'm scared as hell because there's no way to know how this goes. But I can't help but say I promise to give you my all. But it might break me. And when you're gone, I miss your face. Tonight I'll meet you in our favorite place. Just can't let this wait one more day. But I'm scared as hell, and there's just no.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몇 번을 하냐 임마. 자, 오늘은 저희가 새알람만의 케미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없던 최초. 아직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세계 최초. 세계 그렇지 뭐 세계 최초지. 그렇잖아 뭐. 그렇지 그렇지. 우리끼리만이긴 하지만은. 아 그렇지. 아직까지 뭐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더클래스의 블랙 그래핀 디션하고 루미너스의 블랙 그래핀 더클래스의 블랙하고 루미너스의 블랙 둘 다 그래핀 에디션 관리제를 섞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 막 섞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왠지 섞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두 개 약품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데 왜 섞는지는 저희가 계속 발라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섞어봅시다 바로. 아. 자 우선은 더클래스의 블랙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조금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사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치? 2대 1 비율로 섞을 거예요. 자, 블랙은 2, 블랙은 1 비율로 얘는 작업성이 그나마 좀 쉬운 제품입니다. 그렇죠. 실이 있어가지고요. 아 거참 떨어질까 봐. 좋아요. 자, 1비율에 블랙 그래핀을. 오! 오, 깜짝이야. 야,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이 아니라. 자, 블랙 그래핀을. 색이 똑같아서 뭐 모르긴 하겠네. 잘 맞춰주세요. 좋아요. 딱 요 정도 비율로만. 아. 2대 1 비율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요. 자, 쉐키 좀 해주세요. 쉐키 그렇게 하면 섞여? 쉐키
아니 미친놈아. 왜요? 차장에서 뭐하러 짓이야.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차장 협조 받았어 아까. 아까 사장님이 얘기해놨어. 아니 자 이렇게 방금처럼 세차장에서 이렇게 뛰시지 않으면은 안 섞입니다 제품이. 그렇지 그렇지. 안 섞여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중요한 건 섞는 거예요. 방금처럼 뛰어다녀야지만 좀 섞인다는 거. 좀 재미도 있고 좀 보람차다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 뭐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거리고 있는데. 누가 그래 뭐 뭐 누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원래 소 호흡이 원래 거칠으신 편. 원래 이게 방송용 호흡법이야. 아 이 제품의 이름은 일단. 더클래스의 루미너스가 아니라 세알람의 블랙입니다. 블랙입니다. 블랙이 아니라 블랙. 블랙이 아니라 블랙. 그렇죠, 그렇죠. 세알람 제품입니다.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 막? 몰라. 소송 들어오면 뭐 어떻게 살려달라 해야지. 이쪽 도장면을 해버려볼게요. 안 나와. 자, 잡아주세요. 네. 오이 좋아 아직까지 좋아요. 오. 아 잔사가 조금씩 남네. 여기 스티커 쪽 남는다 스티커 쪽. 도장면은 잔사를 잘 안 남아요. 아 우선은 작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뭐 여기서 봐도 모르겠다. 어 작업 해놓고 보면은 확실히 글로스합니다. 오늘이 실내가 아니어가지고 이. 드라마틱한 걸 보여드리기 좀 애매한데 일단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작업성이 괜찮아 근데 어디 해볼까요 이제? 어디에요? 티나는 데 있잖아요 선생님. 티나는 데. 티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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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광나는데. 여기다. 아니, 자, 딱 이 오른쪽 문만 이 한 판만 작업했고 나머지 도장면들이랑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확실히 그냥 글로스해집니다. 어 잔사 안 나와. 오 좋아. 잔사 있다. 이거 물건이야. 우선은 바르자마자 피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뭐가 발려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긴 주거든요. 게다가 리플렉션까지. 아 충분하게 거울육감 잘 이렇게 내줘요. 어 내 얼굴이 되게 잘 보여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래핀 코팅제보다 살짝 색감을 아, 근데 끌어올려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치. 광도가 더 좋아질 것 같아 느낌이. 우선 발라봤을 때는 그냥 일반 유리막 코팅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데 집중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그 꿀과 뭐라 그래야 돼. 글로시해지고 있나? 확실히 글로스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우 이뻐. 루프가 빨간색이라. 이쪽 먼저 또 작업 좀 해볼게요. 한 번 정도면 두 번이네요. 아, 어쨌든 해주세요. 네, 딱 절반만. 색이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그래핀 발라놓으면은 아니야 색감 확실히 올라와. 그러니까 색감이 확 올라올 것 같다니까. 경계를 잘 맞춰드릴게요. 딱 문짝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봐줘야 딱 보인다. 완전 변했구나라는 티는 이렇게 나게 보인다고. 아 그런. 색감이 진해지는 거 맞습니다. 있습니다. 색감 진해지는 것도. 아 이게 카메라로 잘 잡힐지 모르겠네. 오늘 괜히 야외로 왔나? 아 그러니까 내가 실내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아이 일단 카메라를 한번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네. 트렁크 쪽도 작업을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다고? 아니 여기 야품이 들어가가지고 자 트렁크 쪽 작업해보면 지금 좀 석회물 작업 때문에 조금 보기는 좀 그런데 확실히 이쪽 색감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느껴집니다. 이쪽은 수월도 좀 살짝 가려진 느낌이에요. 어 맞아 그치? 반면에 이쪽은 수월까지 같이 보인다는 걸 좀 잡아드릴게요. 확실히 지금 햇빛 때문에 좀 안 보여서 그런데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코팅을 안 한 부분은 탁한 느낌이 드는데 코팅한 부분은 그 광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지. 이 두 개 조합은 성공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뭐야?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또 이 반에다가 제가 한번
코팅제를 발라볼게요. 네. 플라스틱 직접 분사해야 될 듯? 직접 분사야? 어이구야. 근데 플라스틱에는 아 있긴 있네. 있긴 있어. 이게 경계선 보이지 이게. 근데 우리가 너무 맨날 되게 진한 플라스틱 코팅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만족될 정도는 아닌데 일단 코팅이 되긴 됩니다. 어, 약간 매트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은 플라스틱 트리신제가 먼저 발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덧발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고. 근데 아, 그건 괜찮겠다. 근데 일단 그 진한 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알맞지는 않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조심해야지. 우선은 옆면도 마저 또 작업 좀 해볼게요. 여기 덕지덕지 뿌려가지고 작업. 덕지덕지. 다 뿌려. 덕지덕지. 부어. 혹시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유리 사용 가능해요. 아, 이 두 제품 다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유리에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마음껏 그냥. 네. 선생님 다 하시면 저희가 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하세요. 아, 네. 아, 내가 닦으라고? 예, 예. 왜요? 해주세요. 아, 뭐 그래요. 자, 파이스가 뿌려주세요. 아, 유리에도 한번 뿌려볼게요. 유리도 반만 작업해볼까요? 콜! 자, 여기서. 어우, 흐른다, 흘러. 아, 유리는, 맞네. 유리는 좀 그러네. 아, 유리 전용 타월을 쓰던가 아니면 그냥 유리는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이그로시도 혹시 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이쪽에 반 잘라가지고 여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 브루에 다 튀기고. 있어. 효과 있어 진짜. 진짜 어 좋아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 다 있나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도 좀 해줄게요. 오늘 이걸로 다 해 그냥. 크름 어 이게 어 일단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어디든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유리까지 비딩이 생길 것이야. 워리더니가 생각하고 오늘 그렇지. 모든 부위에 다 발라 그냥. 근데 크롬이나 하이그로시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지? 어. 야매라 더 그렇게 보이나? 더 블링블링해지는 느낌 나나? 나 내 이제 블링블링 해졌단 말이지 지금. 우선은 하이그로시도 그렇고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크롬 부분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해볼게요. 한번 한 바퀴 다 돌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오르 천장도 지금 해야 되고 오르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차가 작아서 좀 금방 할 것 같아. 모든 면 작업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뭐. 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물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신차 느낌의 그런 광도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지.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려줘요 이게. 그 색감이 약간 좀 아 올라오나 마나 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냥 아 엄청 잘 올라옵니다. 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이 광만 봤을 때 광하고 슬리커만 봤을 때 있잖아요. 굳이 그 힘든 그
아, 그 작업을 하지 말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말이 안 나왔어. 지금. 그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뭐 이걸로 해라 이거잖아. 굳이 그래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로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어, 그만해요. 이 정도면은 진짜. 모를걸? 그치? 이거 뭐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클래스 뭐 제니스 그래핀 바른 거예요 아니면 에렌 바른 거예요 해도 그렇구나 할 정도로 광은 일단 잘 올려줍니다. 이쪽 지금 루프에서도 섹시하게 좀 올려줍니다. 아, 해가 비치는데 눈이 부시다. 루프 살짝 전체 샷 살짝 잡아주세요. 이 빨간색이 일단 색감이 굉장히 예뻐져가지고 정열의 레드라고 하죠. 페라리의 레드 느낌? 페라리 레드 그렇지. 정열의 그 막 열정이.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옆면도 확실히 색감이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피박감도 좋아지고 리플렉션도 좀 좋아지고 피박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발랐을 때 그냥 뭐가 입혀진 것 같다라는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색감이 굉장히 글로시해져가지고 좋아.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 부분까지 다 작업을 해놨거든요. 하단부터 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이랑 이 크롬이랑 뭐 하이그로시랑 다 작업을 해놨는데 얘네 역시 색감은 진해집니다. 단 플라스틱 빼고요. 플라스틱은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분명 바르긴 발랐는데 이게 매트에도 너무 매트한 느낌이라 플라스틱은 솔직히 좀 그래. 플라스틱에는 효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휠에도 효과는 잘 발휘합니다. 휠도 광이 턱 올라왔어. 앞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요. 자, 그리고 슬립감 역시 훌륭합니다. 말을 하고 좀 해요. 어딜 만져봐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계속 손을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만지게 되는 느낌. 이게 되게 고체 왁스급의 슬립감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액체 왁스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에서는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아, 부드러워. 진짜 좋아. 슬립감 좋아. 루미너스 블랙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물파근이 너무 초발수예요. 그래서 슈팅력이 살짝 부족한 감은 있어요. 근데 더클래스의 블랙 같은 경우에는 물파근이 크고 튕겨내는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슈팅이 빨랐지. 그치, 합쳐졌을 때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물을 한번 뿌려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은 경화시간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두 제품 다 그렇기 때문에 경화시간 하나 지켜주시는데 저희는 바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성질이 급해서 물 뿌려봐야 됩니다. 뭐 그렇지. 물을 뿌려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갑시다 절로. You were shy in the beginning, so afraid to ask for more. But my darling, you're forgetting fantasies are what I'm here for. Let me lead you straight into the storm, but always keep you warm. Lay back and take the freeway. I can see the sparkle in your eye. I know you wanna try. Just know you're safe with me, babe. You can push me up against the door or drag me to the floor. I think I'll love you anyway. You can turn me backward with your hands, whatever you command. I think I'll love you anyway. I love you anyway. I love you anyway. I love you anyway. 자, 저희가 물을 뿌리기 전에 일단은 광도 영상을 좀 먼저 촬영을 좀 했는데 기가 막힌다. 이거 물건 맞습니다. 이거 이뻐 진짜. 아, 이렇게 자꾸 이런 광도에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자꾸 웃게 되네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아 이게 좋으면은 자꾸 웃음이 나와요. 광도가 너무 좋으면은 자연스레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건이네요. 그만큼 만족했다 이거지 뭐. 내 생각이었잖아. 아이디어 회의 때 기억나지? 내가 하자. 나 죽여주잖아. 그래요. 물을 뿌려볼까요? 물을 뿌려볼게요.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조합이 좋긴 좋나 봐. 루미너스 비딩들이 이렇게 작아요 보통. 더클래스 비딩들이 한 이렇게 좀 크고요. 그치? 같이 나타나네. 같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팅력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훨씬 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 쭉 내려가는데 지금 물줄기 안 남기고 쭉 내려간단 말이지. Or drag me to the floor. I think I'll love you anyway. You can turn me backward with your hands. Whatever you command. I think I'll love you anyway. I love you anyway. 아까 라이트 부분을 코팅을 해놔야 돼. 봤냐? 봤어. 나 봤어. 봤어. 그리고 지금 여기 플라스틱이도 지금 이렇게 코팅돼가지고. 아 이제 플라스틱은 이제 아니구나.
아니 플라스틱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안 바른 것보다는 낫잖냐. 플라스틱부터 옆면 쭉 지나가 볼게요. 그래요. 이거 싸주세요. 됐어요. 쩔어 쩔어. 어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이거는 그래핀 그 뭐 굳이 바를 필요 없는데. 이렇게 갈리제로 섞어가지고. 제니스하고 LM 그래핀 뭐 바를 필요 없어. 이 정도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할 만한 작업성 대비. 어. 어 물이 계속 떨어지네. 춤을 추네 계속. 이거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시면 내내 아쉽겠지만 도장면 상태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관리하는 차는 아닌데. 어, 이 정도 나와주면 됐지. 이건 이게 진짜 만약에 매끄러운 조장면이다 하면은 뭐 그냥 못 달라붙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아, 진짜 그런 것 같다. 별로. 플라스틱은 정말 별로인데. 이 정도면 뭐. 어 이쁘다. 어, 여러분들 그 비딩 장면 좀 더 길게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감상해 보세요. 천천히 그냥. 너도 감상해. 멍 넋 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 진짜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 그거는. 그렇지 이건 맛이 간 거지 지금 그 미딩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맛이 간 거지 고맙습니다 부탁드세요 여기 정신 좀 차리게 아이씨 촬영합시다 뭐 하고 있어요? 바람 불어봐 세게 확 불어봐 확 담배를 끊어 지금은 물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앉아서 막 흐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치? 근데 물을 뿌렸을 때는 확실히 엄청 잘 내려갑니다 어, 시팅도 엄청나고 지금 이 도장면에 있는 이 비딩들이 크기가 전부 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들을 흘러내리면은 어 좋아
이게 잘 내려간다는 거. 미니 차량이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게 경사도가 가파르지가 않거든요. 이게 올록볼록해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좀 더 경사도가 있는 차량이라 하면 제가 이거는 더 뒤지지. 그렇지. 뒤지지. 어. 회피용한데 가서 데웠어. 진짜 엄청 잘 튀게 될 것 같아요. 어. 특히 좀 장맛비 막 내리는 수준에는 진짜 계속 눈물을 막 흘리고 있거나. 오, 그렇지. 오,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이쁘겠다, 뭔가. 셀프 클리닝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슬립감도 있지. 일단 발수 좋지. 그 다음에 뭐 신경도 좋지. 광도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 이거 아까 루프 써봤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이쁘더라, 이게. 옆면은 진짜 잘 튕겨. 옆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직각이면은 진짜 물방울만 뚝뚝 떨어집니다. 물탱이 알 떨어지듯이, 진짜. 자, 이 두 개 조합을 제가 왜 사용해보고 싶었냐면은, 우선은 더 클래스 쪽하고 루미너스 쪽하고 비딩 크기도 차이가 나고 슈팅 크기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광도도 더 클래스 건 약간 글로스한 걸 잘 올려주는데 루미너스는 좀 더 어둡게 짙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뭐랄까 서로 장점, 특이점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봤을 때 그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섞이면은 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 난 이거 처음에 너가 영상을 촬영하자고 했을 때 그 발수랑 침수 섞은 거 마냥 약간 퍼포먼스가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네. 근데 괜찮네, 섞어놓으니까. 좋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좋은 거야. 마음에 들었어, 진짜. 자, 오늘은 우선은 뭔가 신제품에 대한 리뷰. 신제품이기도 하지? 신제품이기도 하지. 세알람의 블랙이니까. 근데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긴 좀 한다. 한데, 원래 좀 프리미엄 제품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뭘 알아? 그래요? 요즘 이제 그래핀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솔직히 저거까지 너무 어려워 보여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러면 관리제에서 쉽게 섞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두 개의 장단점이나 특이점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합쳐봐서 만약에 작업성도 쉽고 퍼포먼스도 쉬우면은 이거 재밌겠다 해서 이제 촬영을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즐겁게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괜히 이게 따라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서 저 두 개를 섞으면 저런 퍼포먼스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좋은 세차용품으로 세차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리고 아니 이게 댓글에 있었어 그리고 맞아 댓글이. 보긴 봤어 근데 이제 그 댓글을 내가 빼먹어서 회식할 때 마치 내가 생각한 것 마냥 뱉은 거였어. 미안해. 뭐야 그런 거야 야가치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생각하다가 그분 말씀하시는 거 댓글 하나하나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 새끼야 이거 하다가 이분 말씀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해본 거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뺏어먹기 아니야? 소통으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안 될까요? 시청자와의 소통이었다. 아니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좋은 컨텐츠 나왔으니까.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 뭐 하여간 재밌잖아. 그래요. 좋았어. 만족했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재밌는 실험 컨텐츠나 이거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 있으면은 세알람한테 댓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알람의 또 실험 영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좋은 새 채용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